그러니까 남북협상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활용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본 게 이제 이승만을 비롯한 이쪽 그 사람들의 입장이었고, 김구 선생님은 민족은 주의를 초월한다. 주의. 뭐 공산주의니 뭐 민족주의니 뭐 이걸, 그러니까 사회주의니 다 초월해서 민족이 우선이다. 북한으로 올라가기 4일 전에 한 연설에서 공산주의나 여한주의를 가진 것을 불문하고 외곽, 그러니까 겉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동일한 피와 언어와 조상과 풍속을 가진 조선민족이다. 통일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면요, 임시정부 때 그 상해에서 좌우 합작 해가지고 일제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 둘이 민족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볼 때는 그때까지 주의나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상론을 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 4월 23일 날 그 회의 결과 채택한 결의문이 4월 12일에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준 연석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김일성에게 충고를 제공할 때 대하여 라는 지령이 내려왔어요. 문서가. 이미 4월 12일 날 내려온 이 충고를 제공할 때 대하여 나와 있는 내용,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결의문을 써라. 그게 4월 23일자 결의문에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암만 무슨 회담을 해도 스탈린이 이미 계획된 도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김구와 김구의 그 이상, 구상이 성공하려면 김일성과 김두봉이 자주권이 있었고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당시 스탈린의 명령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대로 법이었어요. 성언이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구 선생이 그 이상,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통일 돼야 된다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간과했던 부분이 김구 선생이 범한 과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통일해야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때 이상으로 세웠던 거, 그거 아직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김구 선생님이 내준 숙제예요. 과제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5월 10일 날 총선에서 이제 그 선거 결과에 의해서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에서 대통령이 뽑히고 해서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정부가 세워져요. 그 한 달 뒤에 이미 48년 초에 북한은 이미 다 수순 밟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한 달 뒤에 선전 선동에 능하니까 한 달 늦게 했지만 이미 다 군대도 만들어 놓고 헌법도 만들어 놓고 다 갖고 있었거든요. 두 개의 국가가 한반도에 등장한 거죠. 그러면 국제적으로 누가 정통성이 있는가는 국제적으로 판정받는 거예요. 그 인정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대는 어디냐면 유엔이에요. 자, 거기서 어떠한 인정투쟁이 벌어졌고 누가 승자였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유엔을 통한, 그러니까 우리가 50 총선은 유엔 감시하에 이루어진 총선 거예요. 신탁 통치를 결정했던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인데 반탁 찬탁 해가지고 싸움 나고 결사 반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발을 빼는 과정으로 유엔을 통해서 하자. 근데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왔는데 북한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 수 있는 그 감독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선거를 실시하겠다. 북한에서도 선거가 실시됐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엔을 통한 단독 정부 수립은 이승만이 구사한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그렇게 유엔을 통해서 그 넘기고 떠넘기고서 가려고 하기 전에 이미 정읍선언이 1년 전에 나왔고, 그리고 계속 미국 가서 이승만이 했던 외교 전략이 뭐냐면 유엔을 통해서 해결하자. 한국 문제는. 자, 이거는 이러한 이승만의 전략은 말이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즉 신탁통치를 하겠다라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국 문제를 해결했다는 미국의 종래 반침이 폐기됐다는 그림이에요. 자, 유엔은 남북한 동시선거를 결의합니다. 47년 11월 14일. 그러니까 이승만과 미국의 전략이 주요해서 47년 11월 14일에 유엔 소청에는 미국이 제출한 유엔 주관하에 남북한 동시선거 결의안을 갖다 채택해요. 그리고 48년 1월에 아까 얘기한 선거 감시를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입국합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요. 저 소달구지 뒤에 보면 유엔 한의 입국을 환영한다라는 플래카드 같은 게 걸려있죠. 자, 근데 김구호하고 김기식 선생님이 북한으로 가서 남북 협상하러 갔었죠. 50 총선에 반대를 합니다. 뭐라고 그때 김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냐면 한국 사람들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유엔이 아니라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며 이제 50 선거 연기를 요구하고서 올라가요. 이승만은 김구 선생과 김기식 선생님을 만나서 설득을 해요. 이게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 선거가 불가능할 때는 남한 말에 단독 선거에 반대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한의 대표들이 마음을 바꿔요. 유엔 소총회가 2월 26일 날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 수립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유엔 감시하에 실시된 50 총선에 선출된 198명의 재원의원이 만든 헌법이 이제 재원헌법이에요. 8월 15일에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취임 당선돼서 취임을 하는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요. 48년 10월 21일자 뉴욕 타임즈의 보도는요. 당시 우리 상황이 어떠했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의 미국 관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완전 붕괴 직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미국의 한 그 관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미군이 철수하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소달구지 경제로 금방 되돌아갈 것이다. 당시 우리는요. 전력이 이북에서 대부분 공급됐고요. 수돗물 소독하는데 염소가 들잖아요. 그 수돗물 소독할 염소조차 없던 게 남한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 살 길은 뭐냐 하면요. 국제적 승인을 얻어서 국가로 인정받는 게 살 길이라고 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국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이승만은 미군 철병을 요청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8월 15일 날 우리 정부 수립을 하잖아요. 근데 8월 11일 날 재연국회 의원들 중에 외교통이 있었어요. 장면 나중에 이공화국 때 국무총리 한 분이죠. 이 양반을 수석대표로 임명해요. 임명해가지고 유엔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왜 장면을 갖다가 임명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이 막전 막후에서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발휘한 게 바티칸이에요. 그러니까 바티칸이 이 교황 대사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보내요. 그게 거의 승인한 거랑 마찬가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티칸의 힘을 얻어야 뒤에서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전략이 밝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톨릭 세력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바티칸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럼 바티칸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누군가?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그 스승이 장면 총리였어요. 일제시대 때 동성학교가 신학교 역할을 했거든요. 가톨릭의 그 저게 있었습니다. 끈이 한국 가톨릭계의 대표격인 가톨릭이 지지해서 올린 정치가 가톨릭 쪽 지도자 중에 대표가 이제 장면이었단 말이죠. 미국 유학됐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거기를 수석대표를 시킨 거예요. 당시 그 뚫을 내면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영연방이 반대를 했어요. 영국이나 인도 이쪽이. 그리고 공산권은 말할 것도 없죠. 예? 이런 반대를 뚫어야 됐던 거예요. 승인 외교를 하려면. 자, 그래서 제3차 유엔 총회가 열리는 곳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이오궁이에요. 여기를 이제 향해서 떠나요. 9월 달에 떠나가지고 1948년 9월 21일부터 12월 12일이 회기예요.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유엔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야지만 한국이 국제적인 승인을 받게 되는 건 말이죠. 이걸 얻어내려면 꽤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요. 거기 대한민국 여권, 외교관 여권 1호예요. 거기 영문으로 써 있는 거고 한문으로 써 있는 거고 파견 적에 달라요. 영문을 보시면요. 바티칸 파견 특별대표예요. 유엔 총회 대표이자 바티칸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뒷면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장면 수석대표 사진이 보이죠? 그 옆에 보면 키가 매척매척, 눈동자 갈색, 머리칼 색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지금 유엔 3차 총회에 앉아있는 우리 대표예요. 가운데 있는 분이 장면 수석대표, 그 옆에 있는 분이 조병옥.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디 앉아있냐면 방청석에 앉아있었어요. 왜 그랬죠?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들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청석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3개월 회기 동안 공적으로 만나서 로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12월 7일에야 교섭 상대국 대표들 공적으로 만나서 외교활동을 갖다가 전개할 수 있어요. 12월 12일 날 결의안이 투표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정식으로 활동을 했던 건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은 기간이었어요. 자, 대표단에게 있던 장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국내 정정이 불안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14연대 반란이라든가 4.3 이후에 이 억울한 희생이 있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들리는 잡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내 정정들이 불안한 데다가 국회에서 말이죠. 10월 13일 날 외군 철퇴안에 동의안이 가결돼요. 미군 철수하는 게 동의안을 가결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전등합격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안팎의 어려운 상황들이 이들에게는 외교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짐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승인 결의안이 회기 최종 기간인 12월 11일에 닷새전인 12월 6일에야 1, 2월에 정치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거기 토의를 시작하면 소련의 반대, 그 위성국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리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호주, 인도, 영연방 국가들 있죠? 여기서 미소공이 결렬 이후에 입장이 달랐어요. 미소 간의 문제일 뿐 우리 문제 아니다. 소위 자유진영이라고 분류되는 쪽에서도 입장이 달랐고요. 그리고 미국 영향하에 있는 중동 국가들 있죠? 여기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독립안이 우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상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적어되는 건 중동 쪽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거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니 아랍권 국가들이요. 이스라엘 독립 문제로 인해가지고 미국이 지원하는 대한민국 승인을 반기지 않았어요. 자, 이거를 가서 사정을 하고요. 설득을 하고 교황청의 지시로 그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티칸의 외교관들 있잖아요. 사제들. 이 마프에서 엄청나게 지원사격을 해줬어요. 그런 도움이 있었어요. 그 결과 12월 12일 회기 마지막 날 유엔총회에서 승인을 획득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그때 바티칸의 지원과 미국의 지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특히 그 투표 표결을요. 가부를 이제 하나하나씩 대표를 해서 대한민국 승인 예스나 노냐.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찬성, 승인 하면은 이 체크를 하고 반대 하면 거기 체크를 한 표예요.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이상한 사인 보이시죠? 그게 덜레스 사인이에요. 찬성 48표, 반대 6표. 반대 6표는 소련과 그 위성국이에요. 동구. 그리고 기권, 스위스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승인이 됐다라는 걸 기념하라고 전해준 그 표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기록입니다. 그리고 요 대한민국 그 승인안이 통과된 다음에, 북한, 그러니까 소련이 낸 북한 승인안이 올라왔어요. 저 반대로, 반대 48, 찬성 6, 기권 1로 북한 승인안은 부결돼요. 즉,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인정이 된 거고, 그래서 불과 1년 조금 지난 다음에 6.25 남침이 있죠. 그때 유엔군이 파병되는 합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유엔이 세우고 유엔이 지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제들 사이에 장면 수석 대표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이유가 뒤에서 바티칸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성공한 이유, 지금 바티칸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덜레스하고 장면 수석 대표하고 상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두지휘를, 그러니까 마크에서 외교적으로 코치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정식 전문 외교관들이 아니죠. 이분들이 그 대한민국 대표단은요, 구미위원분이 이런 데서 활동한 외교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정식 외교 부대에서 이거 하는 데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걸 뒤에서 코치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대표단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거.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서 이뤄낸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가 오늘의 주는 교훈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이 안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 치고받고 하는 정쟁이 이게 참 심하죠. 그 골이 깊고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통합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또 나뉜다라는 거. 이게 건국사에서 보면요. 김구와 이승만 이 두 민족 지도자가 갈라섰죠. 다시 손잡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으로 지키고자 했던 건 임시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 공화국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두 분 다 공화국을 세우는 걸 꿈꿔오고 거기에 평생을 헌신한 분들이에요. 한 분은 이상을 쫓았고 한 분은 현실을 쫓은 거예요. 현재 우리는 그 두 분이 다시 손을 맞잡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자, 서구가 300년 걸쳐서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60년 만에 우리가 이뤘다고 자랑스럽다. 이걸 자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요, 시장 경제에 초석을 놓고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분으로 붙여요. 반면 김구 선생님은요, 백범 선생님은 소련의 기만 전술에 말려가지고 이상만 쫓다가 그 현실을 못 본 시대착오적 정치가로 폄하돼요. 반면 통일국가의 완성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보면 김구 선생님은 그 당위성을 일깨우는 상징적 아이콘으로 우뚝 서요. 그렇지만 이승만은 분단 고착화를 초래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단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식이 긍정과 부정이 충돌을 해요. 자, 김구 선생님 잘못한 거는요, 국제정서 잘못 읽었어요. 그런 우를 범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잘못한 거는요, 4.19 혁명이 올 때까지 문민독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도입했지만 그걸 독재를 하는 과를 범했어요.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의 편차는 우리 시민사회에 난 정체성의 균열에 골이 얼마나 깊고 이게 큰가? 균열이요. 그걸 잘 보여줍니다. 청관호 선생님이라고요. 굉장히 올곧은 지식인이셨죠. 이분이 한 말이 우리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주는 게 아닌가. 뭐라 그러셨냐면요. 되도록이면 좋은 점을 발견하는 아량과 관용으로. 관용이 필요한 겁니다. 아량이 필요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총결산해서 플러스 편이 크면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흠을 말하는 것이 좋다. 공 7개 말하면 과 3개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다. 그렇게 보면 두 분에게 공통적인 게 뭐예요? 우리 현재가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 이거의 이상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강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법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다 그랬죠? 자, 우리 지금 현의 헌법에 전문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시헌법에 보이는 민주공화국의 국가 형태가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해야 돼요. 1941년 6월, 그러니까 진주만 나기 직전, 그때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주미외교위원장 겸 주미전권대표로 이승만 을 임명했어요. 둘이 그때서부터 한 길을 본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의열투쟁이나 무장독립을 했죠. 이쪽엔 외교를 했죠. 그죠? 두 분이 방법은 달리했지만 독립이라는 저기 위해서 손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사진이요. 보면 1946년 봄이에요. 민주위원, 그러니까 미 군정에 위촉한 그 입법기관 같은 거예요. 거기 회의를 끝내고 나와가지고 두 분이 악수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 악수하는 사진을 보고도 이게 포토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맞잡은 사진입니다. 두 분이 다시 손잡고 시민사회도 화해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건국의 아버지 들로 만들면 된다.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공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통일이죠. 숙제, 과제, 건국이 미완일 수 있어요. 두 분이 합쳐져서 건국의 아버지들로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이 갈라진 역사 기억, 충돌하는 역사 기억을 해소하는 하나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사를 임정이 수행했던 독립운동의 역사와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때 1919년부터 6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과 1940년부터 5년간 주석을 맡은 김구 두 분 모두 건국의 아버지들에라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일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세 일개의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라서 자기들은 살아있는 신, 현인 신인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라서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그래서 신국이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 앞에 정권 부정해요. 그죠? 토막토막 다 잘라버리면 도대체 5천년 역사라 그러면서 그렇게 앞을 쳐버려서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어야죠. 적어도 중국은요, 마오쩌둥이 찍고 난 이후에도 중국 건국기념일이 쌍십절일 거예요. 그때 옆에 손문의 사진이 같이 걸립니다. 적어도 삼민혁명, 그 손문의 그 저기 이상서부터, 그러니까 서세 동점에 맞서서 서양 세력에 서양 제후주의에 맞춰서 싸운 우리로 따지면 구한말때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를 이렇게 늘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건국기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승만과 김구 두 민족 지도자 모두를 기릴 때 시민사회에 충돌하는 역사 기억도 합치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6.25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6월 25일 새벽이었어요. 아침 전차 242대예요. 20만 병력의 인민군이 소련제 탱크를 들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의 철수나 후퇴는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항미원조, 중공군의 개입이죠. 그래서 중국이 공세를 취하니까 미군이 철수를 단행하는데 이승만은요, 우리의 살 길은 태평양 동맹, 나토와 같은 그거를 체결해 주든가, 상호 방위 동맹을 맺든가, 한국을 지키겠다는 걸 공개 서약하든가.